네, 멀티미디어로 배우는 현대생명과학 2024년 2학기, 1학기 기말고사 관련 영상 시작할게요. 지금 두 반이 있죠. 화요일 반하고 수요일 반이 있는데, 화요일 반은 6월 18일에 시험을 보고, 이번은 좀 인원이 많고 강의실이 좁아서 두 개의 강의실로 나눠서 볼것 같고, 그 강의실은 제가 LMS에 공지할게요. 문제는 뭐 중간고사와 동일하게 오지선다 문제로 냈고요. 화요일 반하고 수요일 반 문제는 거의 유사한데 선택지가 많이 달라요. 아, 그래서 그리고 뭐 배열 같은 것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이 지문이 들어간 문제가 이번에 좀 많이 나와서 그런 것도 약간 화요일 반하고 수요일 반 약간 다르게 했어요. 어쨌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는 오픈북인데 교과서 말고 뭐 다른 것들 다 가져오셔도 돼요. 뭐 다른 것들 뭐 자기들이 메모한 것들 뭐 그런 것들 디지털 디바이스만 안 가지고 오시면 돼요. 뭐 아이패드라든가 뭐 갤럭시 탭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면 뭐 제가 요즘 싸게 잘 써서 쓰고 있는 레노버 샤오신 탭 그런 거안 들고 오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일요일인데 미안하다고 카톡으로 대학원생들한테 연락하면 안 되는데 그 강의실 대관 한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카톡으로 물어봤더니 학생이 금방 올려주네요. 자, 그 화요일날 반 문과반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기존 강의실 홀수 학번은 기존 강의실 그리고 102호 짝수 학번은 102호 자연과학대학 102호로 가세요. 예, 다시 이건 공지사항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 시험 범위가 어딨냐? 시험 범위가 8장부터죠. 8장부터 16장까지인데 뭐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많고 복잡한 디테일이 많은데 그런 TMI, Too Much Information 교양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알 필요는 없고 그냥 책을 한번 만화책이니까 그냥 심심 뭐 뒤져보는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변별력을 주고 제가 평가를 하려면은 약간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도 좀 넣어줘야겠죠.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몽땅 다 100점을 맞으면 몽땅 다 A+를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딨지? 8장 유전공학. 유전공학에서는 뭐 유전공학에서 유전자 재조합을 하는 세 가지 프로세스인 DNA 자르기, DNA 붙이기, DNA 넣기를 옳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먼저 DNA를 뽑아야겠죠, 그죠? 뽑아야지. 뽑아야기 뽑은 후에, 그죠? 그 다음에, 자른 다음에, 새로운 유전자를 붙이고 다시 넣어줘야 되죠, 그죠? 순서를 잘 알아두세요. 거기 책에 나와 있죠? 그리고, 뭐, 신약개발 바이오시밀러에서도 나왔는데, 어딨더라? 그거는 뭐 이제 다른 문제가 융합으로 나왔네. 뭐 임상 실험, 임상 이상 실험 이런 거. 아, 그리고 신약 개발 거기서는 그게 나왔다. 생물 유래 의약품 바이올로직, 바이오 파마큐티칼이 아닌 것은 바이올로직과 바이오 파마큐티칼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암이 과연 정복될 거? 암에 관해서는 어떤 문제를 냈더라?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에게서 탈모, 소화기관 장애, 피부 발진 등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각 물질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들 중 잘못된 것은 제가 오답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혈관 생성 억제제는 암세포의 영양분의 공급을 막는다. 이건 맞는 답이니까 오정답이죠. 잘못 설명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식의 문제. 그리고 또 암세포 다음에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코비드 19 이것도 요거에 대해선 문제가 없나? 문제를 낸것 같은데 잠깐만 아 다음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교과서 157페이지 참조.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 오답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오답. 바이러스 표면의 해마 어글루틴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서 분리될 때 사용된다. 분리될 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결합할 때 사용되죠. 이런 디테일을 교양과목 수준에서 알려드려야 되나 약간 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변별력을 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렇다고 뭐 무슨 리포트를 써가지고 그걸 그건 너무 주관적인 평가죠, 그죠?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렇죠? 바이오디젤 12장이 바이오디젤인데 바이오디젤 / 바이오 가솔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디젤하고 가솔린의 차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경유차 디젤 차에다가 뭐 가솔린을 잘못 넣는다든가 주유소에서 뭐 그런 일을 잘못해서 큰일이 나는 경우도 주변에서 몇 번 봤는데 그거는 사실 디젤과 가솔린의 화학적 성분의 차이를 아는 것과는 상관없는 거죠. 그건 단순히 사람이 주의가 산만하고 멍청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든 디젤하고 가솔린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뭐 탄화수소 뭐 분자 길이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줄기세포. 13장 줄기세포.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를 했냐? 줄기세포. 환자 개인 맞춤형 치료용 줄기세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iPSC. 신야 야만아까 사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죠. 그리고 또 줄기세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인데 옳은 것은 이라고 화요일 반은 옳지 않은 것은 수요일 반은 옳은 것은인가? 저는 한번 바꿨어요. 어쨌든 그 중에 보기를 하나 읽어드리면 배아줄기세포는 배반포의 내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이런 거. 그건 아마 맞는 진술이죠. 그죠? 이런 식의 이 정도의 레벨로 층위를 맞춰서 선택지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노바이오테크놀로지는 도대체 뭐냐? 나노바이오테크놀로지 중에서 제일 재밌는 그림 있죠? 우리 렁 오너칩, 허파 오너칩 제가 비디오까지 보여드렸죠? 그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봐두세요. 그쵸? 두 종류의 세포를 부착시키죠? 야, 그리고 또 뭐지? 면역이란 무엇일까? 면역. 자, 면역 문제가 좀 많네요. 항원 항체의 반응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항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졌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도 항원이 될 수 있다. 이거 둘 다 옳은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 B세포와 T세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B세포는 항체를 만든다. 옳죠? 수지상세포와 대식세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지상세포와 대식세포 둘 다 적장의 머리를 잘라서 성벽에 진열한다. 항원 제시세포라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16장 합성생물학이 도대체 뭐냐. 합성생물학은 뭐 거기서 DNA 시퀀싱 같은 것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뭐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NGS 뭐 굉장히 복잡한 비디오 보신 기억나죠? 뭐 그 프로세스를 뭐 다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뭐 그걸 제가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DNA 시퀀싱 기존의 생어 시퀀싱 염기서열 분석법에서 가장 중요한 그 5탄당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거를 아시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성 생물학 그다음에 생물의 다양성 17장 이것도 뭐 아주 간단한 문제 하나 됐습니다. 이거 굳이 안 알려드려도 여러분들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8번 RNA가 뭐길래 18장 RNA가 뭐길래 RNA 방해, RNA 간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거 좀 복잡한데 이거 교과서 276, 278페이지 참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후생유전학 마지막 19장 후생유전학 뭐 DNA 메틸레이션 뭐 메틸화 유전자 프로모터 부위 메틸화 탈메틸화 히스톤의 아세틸화 히스톤에 관여하는 HAT의 활성화 야 이거 되게 복잡한데 좀 미안하지만 이런 문제 낼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모두 33문제예요. 우리 중간고사 때는 마흔 몇 문제였는데 양도 적은데 약간 그 지문들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지문들 이거 수능에 국어 문제에 비문학 문제, 과학 문제 지문 그런 식의 문제를 몇개 냈어요. 뭐 그거는 제가 굳이 뭐이 지문 내용을 뭐 주제는 뭐 어떤 게 있냐면 GMO에 대한 글을 읽고 여러분들 그 논의를 파악하는 거. 또 하나 뭐 있지? 뭐 후성유전학, 그쵸? 후성유전학, 뭐 일란성 쌍둥이의 뭐 후성유전학에 대해서 그런 문제. 그리고 면역항암 백신을 소개하는 글을 읽으면서 글을 올려놓고 그걸 잘 이해했나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중간고사 채점 결과를 보니까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는 것 같아서 뭐이 정도의 난이도는 유지해도 될것 같아요. 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뭐 즐거운 여름방학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